싱싱한 낙지가 있습니다. 먼저 솜질을 할게요. 무섭게 생겼어요. 자, 그래서 내장을 먼저 뺄게요. 뒤집으면은 콩팥이랑 막 있는 내장이 막 다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뒤집어서 내장을 제거를 해주세요. 그냥 칼로 떼서 이렇게. 아, 먹물집이 터졌어요. 그 손에 묻었는데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또 눈이 있잖아요. 거기 눈 위까지 머리를 잘라주시고 가위 사용하셔도 돼요. 그리고 눈 밑에 미끌미끌하지만 조심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눈과 내장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. 자,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도 떼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리와 머리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내장과 눈을 제거를 하셨으면요. 자, 소금이나 밀가루에 바락바락 씻어주셔야 되거든요. 저는 소금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보통 빨판이라고 그러죠. 그 안에 이렇게 낀 그 이물질들도 다 소금으로 막 문질러서 이제 소금으로 문질러서 나온 그 이물질들과 안 좋은 것들을 다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낙지 또 보양식으로 또 만들어 먹어야 하니까 보통 여러분 삼계탕에 넣는 재료 있잖아요. 삼계탕 그 닭 속에 넣는 재료 있죠. 그거를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조각을 내줄게요. 또 빠지지 않는 거. 인삼. 그냥 동글동글하게 원하시는 모양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머리. 머리 부분에다가 긁어주시고 안에 이렇게 콕 박아주세요. 그리고 대추 조각 낸 거를 한 두 조각? 세 조각? 두 조각씩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인삼도 넣어주시고 이쑤시개 가지고 바느질 하듯이 한번 또 돌려서 딱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제가. 그래서 약간 보따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줬습니다. 넣어주시고 다리 통째로 그냥 조릴게요. 통째로 데쳐서 조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보라색 물이 좀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한 10분 또 길게는 20분 정도 푹 또 데쳐주셔서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. 편하게. 양파는 저는 오늘 굉장히 미니 사이즈 양파예요.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3등분을 할게요. 또 감자는요, 보통 이렇게 밤톨만한 사이즈로, 밤톨만한 그 모양으로 반을 잘라주셔서 밤톨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가 되겠네요. 다음에 청양고추예요. 오늘 조금 매콤한 맛을 좀 원한다 싶으시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버섯을 사용을 할게요. 이 낙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 버섯은 또 영양적인 면에서도 낙지하고 굉장히 잘 맞거든요. 낙지에는요 식이섬유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. 그거를 이 버섯이 채워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버섯을 사용을 해서 더 맛있는 낙지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꼬다리는 제거를 해주시고 같이 들어가는 채소와 또 두부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? 자, 그래서 낙지를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낙지를 또 너무 살짝 데치지도 않고 너무 오래 데치지도 않고 또 되게 어설프게 데치면은 정말 질겨지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좀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물을 먼저 깔아주세요. 항상 조림할 때 물 깔듯이 물 깔아주시고 그리고 낙지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육수예요. 제가 멸치 육수를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세요. 잘 넉넉하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자 넣어주시고요.
그리고 또 버섯. 자, 그리고 양파. 그리고 대파. 자, 보기만 해도 국물이 시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? 자, 청양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, 그리고 빨간 고추도 좀 넣어주세요. 색깔 좀 예쁘게. 그리고 조금만 넣을게요. 저는 소금을 살짝만 넣어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매콤한 맛이 좀 됐으면은요. 자, 두부를 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낙지 조림이 끝났습니다.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무도 굉장히 잘 익었고요. 무에다가 또 하나. 자, 오늘 이렇게 영양가 풍부한 낙지를 가지고 낙지 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. 평소에 드셨던 낙지 요리하고는 어떤가요? 좀 색다른가요? 자, 오늘 이렇게 낙지 조림으로 보양식 밥상 한번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